보통 요지에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개발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가치가 입증이 된 곳마다 주거 시설뿐만 아니라 사무 시설까지 분양에 나서면서 배우 수요잡기에 한창입니다. 변재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의 문을 연한 지식산업센터 홍보관. 인근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자 아파트와 오피스텔 같은 주거 공간뿐 아니라 업무 시설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일반 산업단지를 비롯해 외국인 전용 또는 유통단지 같은 다양한 산업단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기업 입주 수요가 몰린 겁니다. 최근 도시개발이 활기를 띠면서 소규모 제조업부터 첨단 IT 업무까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경우 7m의 높은 층고를 확보해 활용 공간을 넓혔고,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전용 구역을 갖춰 업무 편의성에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특히 공장마다 차량이 직접 접근이 가능하게 해 쓸데없는 작업 동선을 대폭 줄였습니다. 태양광 시스템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교통 입지가 최고 장점. KTX 천안 아산역과 경부고속도로 천안 IC하고 5분 이내에 다 접근이 가능한 굉장히 교통의 요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서해안 시대를 발맞춰서 평택항과 당진항 쪽하고도 연계성이 우수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7만여 제곱미터로 최고 10층짜리 건물로 구성될 전망. 실제 산업단지에 근무할 협력업체부터 투자 다각화를 꾀하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들에게까지 교통요지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변지호입니다.